인천 전자랜드와 안양 KGC가 현재 인천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64대 61로 안양 KGC가 석점을 앞선 채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4쿼터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3쿼터에는 사이먼 선수가 좀 4반칙으로 해서 좀 벤치에 물러난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잘 김기훈 선수가 오세근 선수 잘 해주면서 잘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이먼의 빈자리를 또 브라운이 아주 다양한 공격 패턴으로 활용하지 못했었고요. 네, 그렇죠. 4쿼터. 네, 사이먼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4반칙에 부담이 있는 상태. 정효근 패스로부터 시작됩니다. 박찬희. 브라운 쪽으로. 브라운 석점. 공이 끼었습니다. 자, 점프 불상황인데. 네, KGC 볼이죠. 네, 잘 나오지 않는 장면인데요. 네. 브라운 선수. 자, 괜찮아요. 자, 우리 처음 이걸 때 처음 수상할 때 잘했을 때 그 기억을 살려가겠습니다. 전자리 디펜스 말. 안양 KGC 공격 이어집니다. 오세근. 사이먼 내주고 킥볼. 자, 지금 그 사이먼 선수를 좀 강상재 선수가 맡고 있어요. 네. 강상재 선수 지금 파울이 두 개고요. 자, 지금 보면 오세근 선수가 외곽으로 나와서 브라운 선수를 지금 밖으로 빼고 있죠. 네. 그러면서 사이먼 선수가 1대1. 네. 강상재 파울. 자, 지금 플레이는 지금 오세근 선수가 외곽으로 줘서 지금 사이먼 선수를 1대1로 맞는 국내 선수로 하여금 좀 파울이 좀 나오게끔 아니면 사이먼 선수의 득점을 올릴 수 있게끔 골밑을 계속 공략하고 있거든요. 전자랜드에서는 지금 더블팀을 가든가 아니면 브라운 선수가 오세근 선수를 따라 나오게 되면 골밑을 지킬 만한 선수가 국내 선수밖에 없습니다. 차이트 읽고 들어갑니다. 안양 KGC 밴드. 넉점차. 네. 자, 두 번째도 성공. 박찬희. 네, 이제 브라운 선수가 하네요. 브라운 앞에 사이먼 놓고 리바운드 따내는 과정. 전자랜드 잡습니다. 정효근 버스톱 시도해 봅니다. 박찬희가 버틴을 들어왔는데요. 파울을 냈습니다. 전성현 선수의 파울. 박찬희 선수 또 노련하게 파울을 얻었네요. 네. 오, 예. 자유투 파울이에요. 전성현은 개인 맞춤 첫 번째입니다. 자유투 일구 들어갑니다. 네, 넉점 차가 됐습니다. 두 번째도 네. 들어가면서 오늘 박찬희의 12득점. 전성현. 오세근. 빠릅니다. 박찬희. 자, 박찬희 선수가 왜 그러냐면 방금 주의를 얻었잖아요. 네.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상한 몫짓을 하게 되면 이게 좀 테크니컬 파울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이제 가다가 예예예 손들었어요. 예, 경고받은 거 깜빡했어요. 세이먼입니다. 버스트업. 세이먼 빼줍니다. 4초 남았습니다. 전성현 시간 없어요. 오세근 시간을 쫓겼었습니다. 림에 맞았고 그러나 리바운드는 전자랜드. 전성현 파울. 자, 전성현 선수 이게 쓸데없는 파울이죠. 거기서 이제 볼을 뺏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정효근이 노련한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3점차 상황이고요. 자, 전석인 선수 뭐 파울은 없지만 팀 파울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팀 파울 양 팀이 두 개씩입니다. 박찬희. 자, 나와서 브라운 선수. 네. 박찬희가 쏩니다. 3점 네,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박찬희 3점 동점. 야, 박찬희 선수 아주 어려운 거 해냈네. 오세근. 오세근 돌면서 두 점 넣치고요. 이번 전자랜드 박찬희 빠릅니다. 차바위 너걸 리바운드 네. 따냈습니다. 강상재 아, 역전. 강상재 선수 뛰어들어오면서 오펜스 리바운드 잘했어요. 자, 분위기가 지금 전자랜드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꼭 여기 그 KGC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 시간입니다. 사이먼 훅슛 성공입니다. 네. 높아요. 다시 동점. 자, 패턴 주셔야죠. 박찬희 앞에서 정효근이 아, 예. 자 힘을 냅니다. 브라운이 잡았고요. 쓰러져 있는 선수 있습니다. 자 경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격권이 안양 KGC로 선언되고 자, 브라운 선수 네 오영준 선수가 이제 정효근 선수가 이제 골밑을 들어가면서 몸 접촉이 있었죠. 네. 네, 여기서요. 아, 예. 볼을 지금 방향을 전환을 하면서 예, 팔꿈치에 맞았네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양의종 선수도 굉장히 그 심한 지금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렇죠.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얼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팔꿈치에 살짝 네, 예. 맞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정혜근 선수가 미안하다고 가서 얘기를 했고요. 뭐 보이성은 없었습니다. 네, 자 정효근 선수의 동작에서 이용준이. 자 브라운 선수가 볼을 잡으면 적극적으로 지금 오펜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지금 사이먼 선수가 파울이 4개이기 때문에 오펜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균, 아 패스가. 네, 이게 지금 초반에도 네. 걸렸거든요. 자, 안양 KGC 지금 사이먼이 네,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파울. 네. 맞죠? 아, 데이비드 사이먼이 지금 전자랜드 쪽 골 밑에서 네, 쓰러져 있습니다. 네, 지금 김기훈 선수 볼을 조금 잡다가 지금 네. 네, 여기서 박찬희 선수와 좀 네, 접촉이 있었어요. 네. 네, 몸이 뭐 이렇게 크게 삐끗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예 무릎 무릎 쪽인 것 같은데 무릎이 네 이제 옆으로 좀 이렇게 접질리게 되면은 인대가 좀 무상인데 일단은 뭐 정상적으로 구부러지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타박상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승기 감독 워낙이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 사이먼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왜 파울 선언이 되지 않았냐라는 네. 부분에 대한 항의입니다. 네, 자, 분위기 다시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민욱이 일단 대신 네. 들어왔습니다. 선수들이 전자랜드 박찬희가 브라운 쪽으로 네, 왕카운 더블팀 파울입니다. 자, 파울이 많아지는데요. 네. 김민욱 선수의 파울입니다. 사이먼은 오른 다리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 브라운 선수가 빠져나올 때 김민욱의 파울. 브라운 아마 들어갈 겁니다. 패스네요. 강상재 3초 남았습니다. 정효근
정효근이 페이드웨이 두 점 네. 들어갑니다. 아우 어려운 지금 슛을 성공시켰어요. 70대 68. 사이먼 선수가 괜찮으면 나와야 될 텐데요. 황병현 빠져들어가고 김기훈 돌파 오세근 두 점입니다. 놓칩니다. 네 놓치네요. 박찬희 경상재가 공 치고 들어갈 때 정효근에게 네. 공격자 파울을 선언했어요. 정효근 선수가 로포스톱을 하려고 지금 자리 잡는 과정에서 네, 엘보를 썼죠. 네. 강병현 선수가 목에 네. 통증을 좀 많이 느끼는 동작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볼을 잡다 보면 자세를 낮추게 되잖아요. 네. 디펜스도 자세를 낮추게 되면 본인은 그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엘보가 지금 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두 점차. 김기훈. 네. 4점입니다. 들어갑니다. 네. 역전. 김기훈 선수. 지금 3점 슛이 두 개죠. 오늘 성공시킨 게요. 네. 두 개 던져서 두 개가 성공을 했어요. 중요한 순간. 중요한 순간이죠. 브라운에게 더블팀. 네. 가르치기. 전성현. 네. 무리하지 않네요. 자, 다시 김기훈. 김기훈과 오세근. 네. 팀의 게임이죠. 김기훈. 전성현 봅니다. 전성현 석점. 너클. 박찬희. 전성현이 막으로 달려 나옵니다. 박찬희. 넣쳤습니다. 네. 아쉽네요. 아 빠른 농구 지금 그렇죠. 양 팀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현 김민우에게 스크린 요청합니다. 오세근 김민우 오세근 골밑 네. 안 들어왔어요. 브라운 리바운드. 자 중요한 시기의 시간이에요. 브라운 빼줍니다. 정효근 이걸 예, 놓쳤습니다. 오늘 슛 몇 개를 놓치나요? 패스가 너무 좋았는데. 야, 한 점차 팽팽한 예. 흐름이 묘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 팀 선수들 굉장히 힘들어하네요. 그냥 숨을 콕콕 쉬고 있네요. 네, 5연승과 3연승 이어가기에 이렇게 힘이 듭니다. 네. 오세근 득점. 4점차. 지금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박찬희 선수의 석공 레이업이 안 들어갔죠. 네. 정효근 선수의 골밑 슛이 안 들어갔죠. 이건 좀 아쉬운 거죠. 자, 4분 10초 남아있는 흐름입니다. 자, 안양 KGC가 한때 역전을 당했으나 다시 석점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는데요. 쟤네 용병이 나갔다고 날로 먹으려고 해. 지금 니네 멘탈들이 다 날로 먹으려고 해. 지금 어? 그러면 안 돼.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해줘야 돼. 야 잘 봐봐. 얘네 지금 원카운트에서 들어가잖아. 그 사람 움직여주라고. 원카운트 얘기 반대 그러고. 쟤네 쟤네 컴플렛 다시 마이크. 아 너무 반대만 봐. 쟤네 기훈이 니가 봐. 에이! 야! 오세근이! 오세근이 이제 하잖아. 노라는 거 여기 인사이드 누가 있어 지금? 누구냐고 얘가 지금? 사이먼이야? 아니지. 헬프 스페이스 잡아줘. 알겠어. 나 나가고 자신 있게 팀 나가지고. 어? 자 기훈이 지금 팀의 게임 많이 할 거야고. 좀 할지라든지 좋아할 때 인사이드 같이 해줘야 돼. 알겠지? 자 지금 나는 오페스 에이 네 굉장히 바쁨이 느껴지는 네 그런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는 지금 오펜스에 대해서 브라운 선수한테 지금 더블팀이 왔을 때 그 왔을 때 선수 움직임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줬고 두 번째는 이제 디펜스에서 네. 김기훈 오세근 선수의 하이에서의 투맨 게임에 대해서 수비 움직임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4분 10초. 뭐 시간은 충분하고요.
KGC가 점수를 벌려나갈 가능성, 전자랜드가 따라붙을 가능성,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자랜드 공격. 점프 잡아 이쪽으로. 브라운 더블 팀 들어올 때 브라운 다시 잡고 네.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저렇게 어려울 때 득점이 안 될 때 본인 개인기로 성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브라운이 20득점 성공했습니다. 김기윤 어우 예 오영준 오세근에게 전성에 올라갑니다. 너클 골다툼 과정에서 KGC 공입니다. 자, 자, 비디오를 보자는 요청이었고요. 자 강상재 선수, 정혁훈 선수 양쪽으로 덮고 김민욱 선수 네, 가운데 있었어요. 네. 진짜 이건 보기 나름 아닌가요? 보기 나름인데 지금 강상재 선수가 쳐서 마지막에는 김민욱 선수로 맞고요. 네. 이제 공의 진행 방향이 네. 그래서 지금 네. 되게 보면 볼을 잡을 때 그 이게 이제 터치아웃을 되게 시초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걸 이제 제공을 했느냐 네. 네. 그런 것도 좀 보고 있거든요. 전자랜드가 공을 쳐내고 그렇죠. 보는 거죠. 네. 김민욱은 잡으려 했고 그렇죠. 김민욱입니다. 네. 석점 기습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민욱 선수도 석점 슛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강상재 석점 네. 들어갑니다. 자, 양 팀 다 지금 장신 선수들이 석점을 했는데 강상재 선수는 성공을 했어요. 두 점차. 이번엔 전자랜드가 리드하고요. 오세근 몸을 돌리면서 두 점 놓쳤습니다. 브라운 리바운드. 사이먼 선수는 안 될 것 같네요. 네. 벤치에서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죠. 네. 정효근 1대1. 더블팀. 강상재 4초 남았습니다. 박찬희 페인트 동작 이후에 박찬희 파울 얻어내면서 슛까지 시도해봅니다. 네. 오세근 선수죠. 네. 자 김승기 감독이 야, 지금 네. 화가 많이 났어요. 김기훈 선수 파울이네요. 네, 박찬희가 끝까지 슛이 들어가지 않나 하고 지켜봤습니다. 자 김승기 감독은 바로 오영준 네. 선수를 보내서 후반에 지금 네. 작전 타임 두 개를 지금 심판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네, 오늘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양 KGC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KGC가 조금 그 골 밑에서나 이렇게 좀 아쉬운 지금 슛이 좀 있었어요. 도망가지를 못한 게 지금 뭐 역전까지 지금 됐죠. 지금 오세근 선수가 좀 잘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모르잖아 쏘는 거를 또 자 로포스라면 원 카운트 다 들어가 원 카운트 적극적으로 파울 나와야 되고 안 쳐 다 뺏는 거 아니고 몸 정확히 이거 가운데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고 알았지? 네. 손 들고 들어오니까 가슴을 넘어져 버려 알았지? 자 두 점 차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안양 KGC 2분 32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1 공격 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 사이먼 선수가 지금 글쎄요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김승기 감독은 네. 지금 뭐 수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지금 브라운 선수나 지금 정혁훈 선수가 밀고 들어오면은 좀 넘어져라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자
박찬희 선수에게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네. 어우, 오늘 박찬희 선수 자유투 좀 고비 때 아주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박찬희도 오늘 득점에서 역할 잘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네. 자유투도 들어갑니다. 자, 이때 그 팀이 어려울 때 득점을 해주는 선수가 진짜 백이거든요. 네. 전성현 선수 이제 초반에 슛도 잘 들어갔지만 이럴 때 한 방 터뜨려주면 굉장히 팀에 도움이 될 텐데요. 김기현 볼로 쳤고 공격권은 유지됩니다. 좀더 차바위가 다른 체계를 한번 네. 시도하는 차바위 선수가 워낙에 좀또 디펜스를 또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전자랜드는 지금 팀 파울이 하나 좀 여유가 있어요. 김규윤이 샤클락 1초 남았습니다. 오세근 블럭!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정효근이 파울을 했습니다. 네, 정효근 선수 팔 드는 게 각도를 얘기를 해줬네요. 네. 밑으로 내렸다. 네. 오세근이 몸을 돌렸고 브라운의 손끝에 맞았습니다만 그 전에 파울 선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자유투입니다. 1구 성공. 네, 오세훈 선수 뭐 중요할 때는 또, 또 집중이 또 좋은 선수죠. 네. 자, 77대 74. 여기서 리바운드를 브라운이 잡아냅니다. 4쿼터 2분 남아 있습니다. 성샤미용 강상재 너클 리바운드 네. 여기서 안양 KGC가 볼을 따냅니다. 자, 김규인이 빠르게 넣어주고 오세근 해결되지 않았지만 파울 얻었습니다. 아, 오세근 선수 아쉬울 거예요. 골 밑에서. 자, 강상재 선수가 따라가다가 또 여기서 넘어졌어요. 네. 넘어져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지금 가다 보니까 오세근 선수한테 지금 패스가 간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오세근 선수 자유투 두 개 다시 얻습니다. 오늘 현재 26득점 1구 성공. 끝까지 가봐야 되겠는데요. 두 점차. 자, 지난 1라운드에서 전자랜드전 28득점을 했는데 더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1쿼터에 득점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도 확실히 이 잘하는 선수는 또 자기 기본을 해줘요. 보면. 그렇습니다. 한 점차가 됐습니다. 오세근의 대활약. 여기까지 갔습니다. 브라운 투포인트 네. 해결. 아주 약속된 플레이 아주 성공 잘했어요. 네. 네. 자, KGC는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중반에요. 김규현 석점 너클 리바운드 박찬희 공격권이 이게 박찬희 선수가 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공격권이 안양 네. KGC로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1분 15초에 이제 네. 그냥 그 오른쪽으로 그냥 치고 갔으면 되는데 박찬희 선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격차 파울 리바운 아주 중요할 때 잡아줘서 네, 이제 오펜스 파울이 좀 아쉽네요. 자, 3점차 오세근 선수 또 오펜스 파울 유도 잘했고요. 김민욱입니다. 다시 공격자 파울이 이번엔 안양 KGC 쪽에서. 야, 오늘 주고받고 하네요. 자, 김승기 감독이 이번에는 안타까워합니다. 자, 신나게 즐겁게 공격자 파울 선언이 되었습니다. 박찬희 우중간으로 차바위에게 1분 남았습니다.
박찬희가 선수 없습니다. 성공했어요. 교점 김기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기윤 선수가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목을 잡고 지금 쓰러져 있는데요. 5점 차로 안양 KGC는 지금 리드를 당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급해진 상황. 네, 다시 일어났어요. 네. 자, 여기서 김규윤이 넘어졌고요. 앞에 아무도 없자 박찬희가 두 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기윤이 공격적으로 나와서 스위치 하고 얘가 던지실 시간 하고 던지실 시 지금부터 3포인트 먹으면 안 돼. 3포인트 스위치예요. 투맨 게임. 얘가 세금이만. 아, 됐어. 너 그대로 맞춰. 투맨 게임하고 너는 뒤에서 기다려. 기다리다 불락 봐. 알겠지? 유도훈 감독 지금 3쿼터까지 내내 뒤치다가 4쿼터의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박찬희 선수의 또 득점으로 해서 흐름을 바꿨고, 이거는 전적으로 저 사이먼 선수가 지금 벤치로 물러나면서 좀 부상으로 물러나면서 좀 KGC가 위축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네. 피터스 선수 없이 외국인 선수 없이 잘 버텼는데 좀 마지막에 지금 좀 조금 차이가 났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유도훈 감독의 얘기는 스위치 디펜스를 하고 브라운 선수가 마지막으로 투맨 게임 할 때 브록샷을 가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자, 56초 남아 있습니다. 급해진 안양 KGC. 김기훈 선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피터슨, 전성현, 피터슨 석점 럭컬 리바운드 잡을 때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또 사이투죠?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응원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뜻대로 경기는 풀려가지 않고 있는 안양 KGC 김승기 감독입니다. 아무래도 사이먼 선수가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네. 참 다르게 풀어갈 방도가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좀 김기윤 선수 뭐 득점이라든가 이거 오세훈 선수 득점으로 좀 비슷하게 갔었는데 네. 좀 마지막까지는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었던 게 좀 아쉽죠. 골밑 리바운이라든가 상대의 골밑 슛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막을 수 있었거든요. 네. 특히 그러면서 정효근 선수가 끝까지 중요한 활약을 이어가지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4쿼터 리바운드 정효근이 3개 잡아내고 있고요. 네, 들어갔어요. 중요한 자이트 성공시켰습니다. 7점 차 남아있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KGC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터슨이 놓친 공을 오세근이 해결. 5점 차 파울로 끝낸 피터슨. 자, KGC는 파울 작전을 지금 네, 지시를 했어요. 지금부터의 이제 파울은 자유투로 들어갑니다. 자, 파울 작전 얘기를 하게 되면 6파울, 네, 고의적인 파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미리 불어주거든요. 김기훈 선수가 5반 측으로 퇴장당하게 됐습니다. 대신해서 우용준 선수가 투입됩니다. 브라운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쏘겠고요. 오늘 22득점의 활약 브라운. 기록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서 그 뒤에 팀이 지금 전승을 하게 되는 기록이 과연 몇 연승일지. 예, 네. 저기 단태전승 선수가 15연승인가 있을 거예요. 아, 들어오자마자. 네, 네. 들어오자마자 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게 있어요, 하여간. 그렇군요. SBS 시절에요. 네. 오영준입니다.
자, 공격을 빨리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안양 KGC 김민욱입니다. 싹잡 놓치고요. 오색은 잡고 발 밑에서 자, 두 점 노립니다만 리바운드 뺏깁니다. 빠릅니다. 자, 12초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좀 안양 KGC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4쿼터에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지금 사이먼 선수가 그때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그래도 뭐 한 3분 정도까지 2분 정도까지는 2분 남았을 때까지는 잘 버텼어요. 네, 버텼는데 KGC 선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네요. 4쿼터 리바운드 차이가요. 네. 전자랜드가 15개 한 동안 KGC가 5개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네. 결국 점수는 10점을 지금 4쿼터에 KGC가 덜 내고 있습니다. 자, 사이트 착실하게 성공시키는 차바비 선수입니다. 87대 78, 9점 차고요. 오늘 경기는 이제 KGC의 공격으로 마무리가 될 때 여기서 키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87대 78, 전자랜드가 6연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KBL의 판도가 또 전자랜드의 분전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대단합니다. 3연승의 기세 KGC를 꺾고 지금 전자랜드가 6연승을 가게 됐습니다.